스크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여교사팀의 영화의 발견입니다. 어젯밤 체육관 선생님 눈 감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가 제안이? 선생님 집으로 갈래? 제가 해내드릴까요? 가르쳐줄게. 내가 왜 이러는지. 저는 효주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비정규직 교사고요. 정교사 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 접어요. 삶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아무런 희망이나 재미가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데 갑자기 낙하산처럼 너무 예쁜 다른 선생님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영화 여교사에서 혜영 역할을 맡았고요. 의도하지 않게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건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정규직 교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신재아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무용특기생이고 두 여선생님들의 마음을 사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발레를 배울 시간이 한 달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좀 어린 마음에 그냥 힘들면 하루 정도 쉬면 되지라고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막상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자세들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되게 열심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되게 열심히 했고 그래도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선생님 역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다르죠. 예. 그 전에는 되게 사랑스럽고 많이 사랑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이번에는 몸이 건조하고 이렇게 표정 자체가 정말 다른 선생님의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내가 더 빨리 컸으면 좋겠죠. 못하는 말이 없어. 얼른 벗고 나와. 콩글 붙으면 선물로 사줄게. 굉장히 다른 작품이랑 다르게 처음 느끼는 감정으로 갖고 싶다. 마음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감정을 갖지 않아도 얻고 가졌는데 이번엔 뺏고 싶다, 갖고 싶다, 얻고 싶다니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선배, 깜짝 놀랬죠? 아, 맞다. 선배라고 하는 걸 싫어하시지. 저희 감독님께서 맑은 악역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혜영이는 악역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제가 했던 역할들은 오로지 뭔가 질투와 욕망 때문에 막 달려들고 나쁜 짓을 하고 뭔가 그랬던 게 컸다면 이번 혜영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그런 나쁜 의도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배! 남자친구 맞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선배, 식사! 실제로 이원근 씨 같은 학생이 대시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사무실에다가 좀 허락을 받아야 되나? 네, 원근 씨처럼 매력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우습지 않아?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거. 제 매력이요? 아 너무 창피해서 있으면은 다행이고 없으면은 더 만들어야겠죠? 원근이는 너무 이렇게 뽀해가지고 가까이 보면 조금 약간 미소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서 있는 모습이나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 같은 모습이 있어서 두 여교사한테 사랑을 받는 캐릭터랑 되게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만 징징대. 역겨워. 저희 영화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욕망과 막 질투와 이런 감정들이 막 표현돼서 캐릭터들의 심리를 따라가면서 흥미를 많이 느끼시고 공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해? 나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했잖아. 얼마나 아끼는 제자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해? 제자 아니야. 응, 그냥 누나가 들게. 응, 아. 진짜? 누를게요. 응. 영화의 발견 시청자 여러분. 영화 여교사 1월에 개봉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스크린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